저기 하나 더 놔드리는 거죠. 네. 이거 이거만 할 수 있는 건데 되니? 네. 어 잠깐 위가 빠졌어. 아,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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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켜져 있습니다. 여기 다 켜져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태태니 좋아하는 트리플 S.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 네. 네, 다. 제 마이크가 아, 인, 얘, 네. 얘는 녹음 빼? 인사요? 어? 네. 뭐요? 뭐요? 아,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뭐야,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명절에 큰아버지 귀신을 모르고. 아, 일어나세요. 왜 갑자기, 아, 왜 갑자기 세배 모드예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 마이크니까요. 아, 네. 네네. 왜 갑자기 화들짝? 여러분께 인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분들한테 한 거죠? 아, 저한테 네. 한 거예요? 다 다 네, 이렇게 모든 그렇죠? 분들에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댓글이 너무 웃겨. 읽어주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댓글 수위가 네, 네. 아 이분들이요? 상당히 아니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어린 분들이 오셨고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예의 바른 거예요. 어~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오~ 아 이 정도면 읽어주시면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양호하다고. 양호하다. 아니 언니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 어떤 언니가? 어, 유현이 언니, 서현이 언니, 아~ 지연이가. 유현 씨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언니가 그냥 귀엽게 바보같이. 바보같이 안 된다? 바보 같은 거. 네, 그런 느낌을 하고 된다고. 정말 똘똘한 조언이네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었던 게 네네. 언니가 띨띨하다고 아, 저도 뭐 그런 컨셉인 거예요 여기서. 아, 저희가 띨띨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 스스로가 아, 제가 띨띨하다고 해야 되나? 본인이 셀프로 띨띨하고 밝혀서 띨띨저가 돼버렸고 아. 저희는 그거를 또 사장님이 또 혼나셨다 그래서 아. 무마시켜드리려고 똘똘저라고 똘똘저. 네, 똘똘하다고 계속해드렸어요. 근데 바보같이 하고 그랬더니 참 똘똘하네요, 그죠? 네. 야, 바보같이 귀엽게. 아, 귀엽게 하고 네, 와라. 귀엽게. 그렇죠. 뭐, 가만히 계셔도 귀여운데, 뭘. 아. 예. 예. 유명해지려면 띨띨해져라.
되게 양호한 편이라고. 아, 이, 지금은 예. 이분들이 트리플S 분들이 오셨을 때 되게 좋아가지고. 아, 진짜. 예, 그래서 지금 멤버들 다 한 번씩 부르고 싶어 하셔서. 근데 안 양호한 모습도 좀 보고 싶어요. 안 양호한 모습이요? 오! 맞지? 약간 진짜 그 배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유현 씨 오실 때는 조금 거기까지 가긴 하는데. 아, 진짜? 그래도 초면에 그렇게까지는 또 이분들도 예의 발라서. 또 너무 어리시니까 상처받으면 또, 예, 또 여성 팬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대부분 남자분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쵸, 시간이 한 30분 돼요. 무슨 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 두 분 하는 거에 따라서. 네, 댓글창 읽고 계시는 동안 저희는 오프닝부터 따고 올게요. 8월 6일, 6일. 저만 오프닝 하고 있을 테니까 계속 이렇게 보세요. 네.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한 명씩 새로운 멤버가 공개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걸그룹 트리플 S. 유닛 그룹 첫 미국 투어 간다. 첫. 이렇게 써드렸을 때. 애쉬드 아이즈? 맞습니다. 네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6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애시드 아이즈 체리진 베디스트 믹스 버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한 명씩 새로운 멤버가 공개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걸그룹 트리플 S 유닛 그룹 첫 미국 투어 간다 였습니다. 트리플 S는 S1, S2, S7, S14, 예, S1, S2, S7, S14 이렇게 번호를 달고 총 24명이 모일 때까지 멤버가 한 명씩 한 명씩 공개되고 있는데 얼마 전엔 S16번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S16, 예. 트리플 S는 이렇게 멤버 공개도 신개념 방식이지만 활동 방식도 특이해요. 매번 새로운 멤버 조합으로 유닛 그룹을 만드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이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도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0월에 미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는 미국 투어를 가는데 트리플 S의 유닛 그룹 러블루션만 가게 됩니다. 아직 퍼포먼스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베일에 쌓인 무대라 더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디멘션 유닛의 활동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돌아온 걸그룹 초대석 2023 베텐 초이스 프로듀스 1077 신인대전 함께합니다. 올해 베텐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그룹 트리플 S에서 새로운 조합 멤버들이 오는데요. 바로 김나경 씨, 김수민 씨 두 분과 재미있는 토크 많이 나눠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듀스 1077 이 시간은 생녹방을 강추드리고요. 팬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배텐 홈페이지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에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본방도 들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왜요?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물은 두 분 입니다. 물, 네. 물 두 분. 감사합니다. 리필 돼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배텐에서 초이스한 핫한 신인들을 팍팍 밀어드립니다. 신인 걸그룹 재능 발굴 매력 발산 프로젝트 프로듀스 1077 신인 대전. 배텐 초이스 오늘의 초대 손님 청순 요정부터 힙한 걸크러쉬 깜찍발랄 귀요미까지 다양한 멤버 다양한 무대 다양한 매력으로 가요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빅픽처 속의 모든 가능성을 뽐내고 있는 성장형 아이돌 트리플 S의 두 분 반전 매력의 도도한 꽃사슴 김나경 씨 귀여운 애깅이 수르망 김수민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니 뭐 원로 가수예요? 이번에 신인인데 뭐 그 둘 셋 뭐 없나요? 아 네. 둘 셋. 하이 트리플엑스. 안녕하세요. 트리플엑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경력 40년의 원로 가수로.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 좋아요. 어 얘네도 이상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배텐이 너무나 좋아하는 트리플S 나오는 멤버들마다 빵빵 터졌는데 아, 두 분도 오프닝부터 심상치 않네요. 예, 아 그래요. 자 일단 한 분씩 먼저 인사를 해주실까요? 개인별 인사. 예.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6 수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수민 씨. 네 안녕하세요 S7 나경입니다. 죄송한데 세븐인데 왜 6이 나오죠? 6이었다 7이 나왔는데? 아, 아니 아니. 맞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트리플 S 멤버들이 올해만 세 번째 출연입니다. 3월에 완전체 활동할 때 서현 씨, 지우 씨, 유현 씨가 오셨고 5월에 마피아 게임 코너 때 유현 씨랑 다현 씨가 오셨고 또 비공식 트리플 S 데뷔 전 때 채연 씨도 다녀가셨어요. 그 본의 아니 시절에 마피아 게임 하시러 멤버들이 나왔던 배텐 방송 혹시 뭐 이렇게 살짝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참, 봤죠. 아 보셨어요? 네. 뭐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잘하고 잘한다. 누가? 일단은 유연이랑 다현 언니 다현이 거 봤는데 네.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평소에 언니라고 부르나요 혹시? 아니 제가 가끔씩 예, 예. 동생들한테 언니라고 가끔 해가지고. 네네. 까먹고 자꾸 얘기하는 게 예, 예. 있어서. 네. 아 끝이에요? 아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재밌게 보고.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진짜. 아 수민 씨는요? 저도 그 방금 오기 전에 유은이 언니 띨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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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지효 언니의 도라에몽 예예예. 봤고요.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 이 그룹 너무 이상하다고 하신 분 있고 나이 의혹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나경 씨는 예 나이 정상인 네. 거죠? 네, 02년생. 02년. 말띠 천칭자리. 02년생이 말띠예요? 네, 백말띠. 아 오. 그래요? 나 황금 돼지띠인데. 아 진짜? 어, 황금 돼지띠요? 네. 2007년생? 네. 아 황금 돼지띠 2007년은 제가 그 방송에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아나운서로 입사해가지고 아, 여러분 올해가 황금 돼지띠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예 그때 태어난 사람이군요. 네. 그래요. 저도 말띠예요. 예. 나경 씨는 2002년생 말띠. 네 월드컵. 월드컵의 해에.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권88님, 배텐의 트리플 S 멤버분들이 벌써 5분을 다녀가셨는데 멤버들이 배텐을 어떤 라디오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수민아 너대로 하고 오면 돼 이러면서 그냥. 아, 너 그대로 하고 와라? 네. 그렇죠. 그대로 하면 돼요. 저희는 네. 자연스러운 방송입니다. 예, 나경 씨도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얘기 안 했다? 그렇죠. 저희 배텐은 그런 라디오예요. 말할 가치가 없는 라디오.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없는 라디오다. 네, 그리고 나갔던 분들이 딱히 뒷말을 안 하는 라디오. 네, 뒤끝이 없어요, 또.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당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 예, 얘기 안 해주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이나 매니저가 주의 준 건 없으신가요, 혹시? 라디오에 나올 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뭔가 좀 조금 뭔가 버벅거림이 있다? 네, 긴장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편합니다. 예. 자, 그, 지난 2월 13일에 본격 데뷔하고 열일하고 있는데, 디멘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네. 네네. 누가 대답해 주실 거예요? 디멘션 활동? 활발하게, 안 활발한가요? 디멘션 활동이, 네, 활발합니다. 예, 예. 네, 이제 곧 러블루션이 컴백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에볼루션도 그 다음을 이어서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스포는 조심해 주시고. 네. 아, 네. 네. 그래요. 그 이번에 8월 중순 그 디멘션 그때 나오는 게 뭐죠?
그때 이제 러블루션이라는 그룹이 나와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때랑은 관련 없는 멤버들이 나오셨고 네. 자 참고로 이전에 크리스탈 아이즈 활동 때도 관련 없는 두 분 유현 씨랑 서현 씨가 홍보하고 가서 뭔가 이제 조금 특이해요. 트리플 S는 워낙 멤버도 많고 맞아. 따로따로 활동을 하니까 활동하는 멤버들이 안 나오고 다른 멤버들이 나와서 그 노래 음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한번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 노래가 뭐더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안무 틀리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독특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저만 떠드네요. 자, 그래도 트리플 S의 지난 활동도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유닛 활동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트리플 S의 애시드 엔젤 프롬 에이시아와 크리스탈 아이즈의 합체 버전 애시드 아이즈의 체리진 배디스트 믹스를 배경음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할 수 있지만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팀 활동의 전반적인 홍보를 해볼게요. 바로 갑니다. 자, 트리플 S. 아직도 트리플 S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팀 소개를 해주신다면 누가 해주실까요? 나경 씨? 네. 네. 저희는 일단 24인조 걸그룹이고요. 예예. 예. 그리고 팬 참여형 투표로 데뷔곡과 유닛을 정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매번 데뷔를 하는 셈이죠. 아. 네. 항상 이제 새롭게 멤버들이 나타나는 느낌으로 네. 팬들이 네. 보고 또 투표를 계속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 게스트 배성재인가요?라고 하시는데 자. 긴장하지 마세요. 네. 예, 저희 긴장할 필요가 없는 방송이에요. 예, 막 해도 되는 방송이에요. 면접 보는 느낌인가요, 혹시? 네? 제가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면접관. 혹시 제가 대표님보다 위죠? 위인가요? 대표님이 몇 살이시죠? 몇 살이시죠? 모르겠어요. 대표님이랑 저랑 누가 더 동안이에요? 제가 더 동안이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아니, 불쌍하게 생각. 아, 실수한 거죠? 실수했죠? 대표님 노안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요? 한지 차이에요. 한지. 한지?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 네. 한지 한 장. 그러니까 종이가. 종이, 그 한지. 한지 한 장 차이다. 네. 그 정도로 얇다. 아, 약간 그 침 묻히면 바로 뚫릴 정도로.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총 24인조 초대형 걸그룹을 예고하고 멤버를 차례로 공개 중인데 벌써 16명이 공개됐습니다. 나경 씨와 수민 씨는 각각 아까 S7, S6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네. 예, 답이 나와 있네요, 질문에. 네. 자, 그리고 다음 디멘션 활동은 8월 16일에 컴백하는 러블루션인데 멤버가 서현, 혜린, 유빈, 카에데, 다현, 니엔, 소연, 신희 이렇게 8명입니다. 네. 네. 두 분은 여기 끼어있지 않지만 팀원들의 컴백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화이팅! 항상 잘 해야 그렇죠. 하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내 활동 아닌데. 니들이 알아서 해. 예. 네. 뭐 알아서 하겠지. 8명이나 되는데 뭐. 그죠. 믿음이 가요. 다 언니들이죠. 아, 동생도 있나요? 동갑 있어요. 동갑 누구예요? 혜린이라고 있습니다. 아 정혜린 씨. 네. 예. 화이팅! 화이팅. 자, 무려 8명이 러블리션 활동하는데 상관없는 2명이 나온 것도 특이하죠, 그죠? 그만큼 이 세계관이 광범위합니다. 예. 자, 아무튼, 두 분이 속한 것은 이제 에볼루션. 예. 그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직 스포하면 안 되죠. 근데 이미 유현 언니가 와가지고 막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약간 실수를 저질렀구나. 아하. 네, 그래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엎어진 물을 아하. 더 엎어지네. 더 엎을까요? 네? 어차피 잘못은 다 유현이가 한 거니까. 이게 이미 진짜, 언니가 이제 네. 그 작은 공을 쌓아 올린 거죠. 아. 네. 공을 어차피 유현 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니까. 맞죠? 예. 뭔가 제가 아는 그 문구인데 다르게 얘기하시네요. 그죠? 뭔가 아는 단어인데 약간 그 번역투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번 9월에 트리플 S 러블루션이 첫 월드 투어를 가게 됐는데, 예. 에볼루션 멤버인 두 분은 안 가시는 거죠? 저희는 또 이제 다른 곳을 갑니다. 어디 가세요? 아 이거 비밀? 이거는 네. 스포여가지고 비밀? 네, 네. 스포를 하자면 약간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아, 아 맞아요. 한번 가고 싶었던 곳? 네.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희 나라는 벗어나요. 네. 아, 우리나라는 벗어난다? 네. 오, 그래요. 가는 중에 잡니까? 아니면? 뭔가... 네,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수도 있다. 언니 잘 것 같아요. 하긴. 네. 아니, 씨는 제주도 갈 때도 자죠? 저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 저 서울 갈 때도 잤어요. 서울에서 서울 올 때 잔다? 아, 그...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지금 경상도 여자니까. 아. 이제 서울 가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또 이제 서울에서 지방 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잔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어딜 가든 자니까. 너무 멀지 않은 걸로. 네. 아, 예. 아, 어딘지는 아, 얘기 안 하는 걸로. 네. 네. 멀 수도 있어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지구 중에 하나. 네. 한 나라다. 네. 지구 중에 한. 우리나라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포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 새로 영입한 멤버들이 한 명씩 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다 친한가요? 네. 다 친해요. 모두 두루두루 다 친하다. 모두 친하다. 두 분이 가장 친한가요? 아니면? 우리 살짝 어색한. 어색하다? 그러니까 얘랑 제일 친하진 않은 것 같아. 살짝 어색해. 면전에다가 얘랑 제일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멤버 수가 많으니까 또래끼리 친해요. 아, 네. 뭐 혜린 씨라든가. 네. 02년생은 친구들이? 유현이 언니. 유현 씨랑? 02년생 유현이 아니야. 아, 그 근처. 아, 그 근처. 아, 근데 저는 동생들이랑도 친하고 예, 예. 다 친해요. 미안해. 다 친한데 이상하게 수민 씨랑은 그렇게 친하진 않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네, 친하다. 친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친하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예, 손을 꽉 잡고 계신데. 자, 세계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멤버들끼리는 그룹 세계관이 막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 사실은 애들이 늘어날수록 좀 헷갈리긴 해요. 약간 메모리가 다 차가지고 이제는 아. 좀 네, 번호로 이제 처음에는 저장을 뭐 연락처 같은 거를 뭐 S1, S2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로는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맞아. 아, 네. 예전에 이름으로 해놓긴 했어요. 번호, 이름 이렇게. 어. 네. 그러면은 수민 씨는 뭐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막 이렇게 그 순서 외워야 되고 나이 외워야 되고 뭐 이런 저는 거. 제일 헷갈리는 게요. 이제 일본인 언니들 멤버분들 있잖아요. 네. 성을 조금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아, 이름은 아는데 성을 까먹을 네. 때가 있다? 네. 아, 그럴 수 있죠. 사실 풀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어, 그래요. 성으로 부를 때가 있나요, 근데? 근데 저희 언니들 거의 다 코톤에 카이데 이렇게 세 글자여서 네. 성으로 잘 안 불러요. 그렇죠? 네. 어, 그래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여름인데 두 분의 올여름 계획이 궁금하다고. 휴가를 갈 수 있는 스케줄인가요? 숙소에서 휴가를 보냈긴 했어. 숙소에서 어떤 휴가를? 네, 에어컨 틀고 이불에 누워가지고. 에어컨 틀고 이불에 누워가지고? 네. 아, 최고의 휴가죠. 네. 예. 아, 그렇게 어디 갈 시간은 전혀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번 여름도 물놀이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그래도 이제 뭐 또 활동하다 보면은 월드 투어도 다니고 오. 해변 위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 예, 그럼 이제 해변에서 공연도 하고 와우. 바로 또 물놀이 하고 와우. 그런 때가 바로 내년 여름부터 오지 않을까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사주 보러 오신 거예요? 저만 계속 얘기하네요.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트리플 S의 팬덤명 웨이브 삼행시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긴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삼행시. 수민 씨가? 오, 왜? 웨이브! 이! 이거 봐라! 브! 뿌잉! 지나치게 귀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는 땡이 포상이에요. 아, 잘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딩동댕 나오면 좀 어색하거든요. 아. 예. 자, 채팅창 오늘 물어보살인가요? 저만 얘기하라고. 자,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트리플 S 활동에 대해서 대놓고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트리플 S와 두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일명 특희소 트리플 S 나경 수민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검색어 가봅니다. 룸메이트. 짜란.
자, 지금 멤버들이 16명으로 늘었는데 숙소 생활이 일단 궁금해요. 1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 어떤 건물인가요? 막사 같은 곳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16명을 어떻게 수용하죠? 집이 한 세 채라서. 세 채라도. 세 채 정도 있습니다. 네. 나경 씨 독특한 언어를 쓰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작은 공을 치워야 올렸다고. 아, 집이 3채다. 네. 세 층인가요, 혹시? 층 위아래로? 위아래로 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네, 비밀입니다. 알겠어요. 저희 입 안에 살짝.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3채나 3채나, 그죠? 네. 예, 3채가 재밌네요, 그죠? 3채. 그러면은, 그러면 3으로 나누어서 한 집에 보통 몇 명, 5명씩? 4명? 여섯 명 정도? 여섯 명, 다섯 명씩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섯 명, 다섯 명? 그렇군요. 그럼 룸메이트는 두 분은 누구세요? 전 다현 언니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다현 씨랑? 네. 오. 네. 저는 유연, 유빈, 유빈. 유빈이랑 살고 있어요. 나경 씨 언어가 독특해요. 죄송해요. 예. 같은 유여가지고. 두 명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혼자 얘기하는데. 이상한 느낌이에요. 혼자 화음이 들어가요. 예. 정신적 화음이랄까요? 유빈이랑 쓰고 있습니다. 유빈 씨랑 쓰고 있습니다. 유연 씨랑 방쓴 적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유연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네, 여기 오면 자꾸. 이상하게. 유연의 지방령 같은 느낌이 있다. 네, 그렇죠. 아, 베텐에 뭔가 유연의 향기가 난다. 무섭다고 하신 분 있고. 예, 같은 유자 돌림이니까. 그래요. 아, 격리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떻게, 뭐요? 언니 격리즈잖아요. 격리즈? 네, 격리즈. 격리즈는 뭐예요? 그냥 유연 언니가 저의 유빈이 언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유연 언니가 지어준 그거야. 아~ 네. 유연 언니가 지어준 그거예요. 이름이에요. 격리즈가. 유빈 씨랑 저랑, 나경 씨랑 네. 왜요? 케미 명을 모르겠어요. 그냥 격리시키고 싶었나 봐요. 되게. 똘똘하다. 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뭔지 뭔가 보여요. 혹시 코로나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절대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약간 쟤네들은 위험해.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왜 그랬냐고. 채팅창도 채팅창도 왠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대충 파악된다. 혹시 뭐 때문인지 이유를 얘기한 적은 없고. 그냥 저도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요. 역시 똘똘자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혹시 수민 씨도 좀 이해가 됐나요? 격리지라고 부르는 거? 언니들 빼고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뭐예요? 막내가 보기에. 막내가 하려고 이런 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 이미지 차원에서 이제 녹음해들. 이미지가 어딨어요? 지금 이미지. 나 뭐. 둘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아니야, 너가 더 시끄러워. 근데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뭔가 콩짝이 잘 맞아요, 되게. 아하. 근데 이거는 유빈이랑 친구가 좀 그런 편이고 저는 약간 같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다 유빈 때문이다. 네. 수민 씨 뭐 할 말 없습니까? 네. 아니 저희 지금 방송이고 저희 지금 그.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예, 나경 씨한테 너무 지금은 끌려갈 필요 없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님, 두 분은 첫 하우스 이 숙소 입주 당시 룸메이트였는데 그 룸메이트일 때 인상이 어땠나요? 아, 저 수민 씨부터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지내보니까? 되게 편안했어요. 되게 뭔가 같이 방인데 같이 없는 느낌이었어. 같이 있는데 같이 없는 느낌이었나? 이거 무섭네요, 그죠? 뭔가 더 조용한 아니 네가 시끄럽다네. 진짜 조용해요. 아 그러니까 방에 있을 때 조용했어요. 저 진짜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을 안 걸어줬다. 그건 아니고. 네. 그냥 독방 쓴. 제가 방에 독방 쓴 느낌이었나? 이게 뭐죠? 무슨 악귀랑 방을 쓰는 것처럼. 예. 나는 분명히 언니랑 방을 쓰고 있는데 독방 쓰는 느낌. 서늘하고. 2층 침대에서 안 내려왔어요. 제가. 아. 맞아요. 왜요? 저는 약간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2층 침대면은 가끔씩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너무 모든 게 귀찮다 보니까
잘 안 내려가서 2층 침대에서. 화장실을 안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되니까 예. 조금 귀찮지 않나 싶어서. 귀찮아도 화장실을 안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진짜 급하면 가긴 해요. 아, 급할 때만 이제 후닥닥 내려온다? 네. 아, 맨날 계단 후닥! 후닥! 쿵쾅쿵쾅. 뭐야, 언니 있었어요? 와, 겁나 무섭겠다. 갑자기 엑소시스트처럼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 2층 침대에서 우당탕탕 내려오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언니 여기 있었어요. 네, 화장실 가요. 와, 갑자기 악귀처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근데 저만 당할 수 없는 게 예, 예. 수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있거든요. 얘가 이제 밤에 그렇게 잘 때 코를 진짜 많이 부어요. 아니 진짜 얘가 그 약간 들어줄 만한 그게 있고 아, 못 아. 들어줄 만한 그 코골이 있잖아요. 얘는 아, 이렇게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수민 씨가 코를 잘 보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한데 너무 그래가지고 예, 예. 막 쿵쿵 쳤어요. 제가 2층이니까 이렇게 앞뒤, 했는데 앞뒤처럼.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불이야! 했는데 불이야? 그래서 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래서 좀 잠잠해지더니 아 그러면 그 둘이 찢어질 때까지 해결이 안 됐나요? 근데 언니랑 방수 때 막 코를 골아요. 그건 또 그건 무슨 저주받은 코골이죠? 네, 다른 멤버들이랑 쓸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언니랑 쓸 때만 맨날 코를 골아서 언니 오, 나경 씨에게 문제겠다. 코골이를 유발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진짜 코 고는 사람 중에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언니랑 서로 편안해서 그런가 봐요. 유연 씨는 평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네. 와, 멸망전 좋습니다. 자, 그럼 불편한 것들은 저 정도였고, 뭐, 단점 얘기는, 아니, 장점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키워드는 2부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코 건다. 코골이를 다른 멤버들은 지적을 룸메이트 다 했어요? 그 채연이 언니가 한번 수민아 시끄럽더라고 거실에서 잔 적이 있어요. 그거는 거실에서 나와자 할 정도면 많이 골았다는 건데. 맞아요, 해피한 거고 근데 이렇게 맞서 싸운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언니가 그래서 콩고로 녹음까지 해놓은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크기던가요? 근데 그렇게 안 커요. 그냥. 아니, 그거는 내가 그냥 들려주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진짜 클 때는 진짜 무슨 침대가 약간 울려요. 약간 진짜 울려요. 무슨 만화도 아니고 무슨 침대가 울려. 내 이미지. 침대가 울리는 코골이가 어딨어. 아하, 그래요? 지진이 난다? 자, 오펜하이머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이제 진짜 코골이가 심하면 룸메이트들은 못 견디죠. 예, 전 처음 알았어요, 코를 고르는지. 부모님은 한 번도 지적해 준 적이 없으시고. 네. 근데 다른 멤버들은 안 그런다던데. 저 어느 지역 얘기? 아, 저 대구. 대구 출신이에요. 네. 아, 그렇죠. 2부 시작할게요. 수민 씨를 격리하면 딱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른 멤버들은 코고는 멤버 없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은 콜 안 걸어요. 그때 피곤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활동했던 시절이라서. 네. 걸그룹은 계속 피곤할 텐데. 지금은 괜찮아요. 항상 언니랑 쓸 때만 그런다, 근데. 아니, 지적을 나경 씨만 하는 거겠죠. 예민해서. 다른 분들은 피곤해서 모르고 자는 거고.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다채로운 매력으로 매번 새롭게 재탄생하는 확장형 걸그룹, 성장형 아이돌, 트리플S의 김나경, 김수민 두 분과 배텐초이스 프로듀스 1077 신인대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크부터 두 분이 이제 사이가 나빠졌어요. 바로 싸웠고 멸망전으로 갔습니다. 예. 자, 나경 씨는 2층 침대에서 화장실이 매우 급할 때만 뛰어내려온다. 엑소시스트 계단에서 내려오듯이. 그리고
수민 씨는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끌어본다. 아, 네. 예. 자, 이번 다음 원색어 비비. 아, 나경 씨의 언니가 비비 씨인 건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언니가 비비라서 좋은 점 일단. 일단은 네. 언니 덕에 언니 덕이 진짜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제가 언니 덕을. 어, 어떤? 그냥 뭐 어디를 나와도 네네. 이런 식으로 약간. 아, 깔아준다. 네. 어, 비비 동생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다 언니 아니까 유명해서 그래서 네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뭐 비비 동생이다 하면은 잘 챙겨주나요 언니가? 언니 씨 잘 챙겨줘요. 어, 뭘 챙겨줘요? 가끔씩 용돈을 찔러주고 예 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원래 그러면 잘 챙겨줬는 언니였나요? 어렸을 때보단 지금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어,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이 어 혹시 언니가 비비라서 나쁜 점도 있나요? 뭐 좀 그렇다. 근데 막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나쁜 점인가? 아 그 약간 언니랑 비교당하는 게 예. 살짝 그렇지 않나. 예. 아 워낙 또 유명하고 그러니까. 네. 어.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나요? 그렇죠. 아니 뭐 언니만큼 또 유명해지면 되죠. 이제 네. 시작이니까. 맞습니다. 예. 부담스러울 정도로 언니가 유명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맞아요. 예. 자매로서 그러면 어릴 때 같이 살 때. 싸웠나요? 많이? 진짜 많이 싸웠어요. 오호!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해도 되는지 그 선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예, 예. 그냥 좀 귀여운 걸로 귀여운 얘기, 버전 하나 네. 네. 언니랑 영화를 네, 아니 가족 영화 아니 가족 영화 아니라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둘이서 보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말해달라고 보러 가자 했는데 언니는 그때 당시에 전우치를 보러 가고 싶어 했고 전우치 저는 아바타를 보러 가고 싶어 했었어요. 아, 아바타 1 예. 네 1이요 예. 근데 진짜 너무 서로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예. 언니랑 저랑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고 네 할머니가 보고 싶어 했었던 영화를 봤어요. 셜록 홈즈. 진짜 아, 재밌었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오는 거. 네네네네. 끝이에요?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가 귀여워요? 영화 재밌게 봤다면서요. 네. 이게 뭘 어, 어떻게 싸웠냐고요. 그래서 싸운 아 싸운 거 디테일을 얘기해주세요. 싸운 거. 어떻게 어떤 그 전투가 있었습니까? 약간 가끔씩 조금 귀엽게 멱살을 잡을 때도 있었고 약간 약간 이렇게? 아, 그 정도로. 네, 근데 네, 근데 아, 주먹 다짐이나 뭐 이런 건 없이 그 자매 간의 어떤 트래시 토크나 이런 건 없나요? 저는 일단은 말로 잘 이기는 편이었고 언니한테 네. 어, 이겨요, 비비 씨한테. 그때 당시에는 네. 예. 근데 언니는 약간 조금 피지컬로 이긴다. 네, 피지컬로 이긴다. 어.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가끔씩 쓰는. 가끔씩 쓴다. 네. 어. 제 말에 좀 화가 나서. 어허, 그렇군요. 그리고 비비 씨가 침투부 초대석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노래는 나보다 동생이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너무 저는 그걸 보고 부담감이 너무 돼가지고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몇 번 다시 생각해도 언니가 더 잘 부르고.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좀 살짝 원망스러웠어요. 살짝. 아, 원망스러웠다고요? 어, 칭찬해준 건데.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냐? 네, 약간 네 부담스러웠어요. 왜 대중들의 기대치를 올려놔서? 어? 네,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오히려 그렇다고 나와가지고 아, 제 동생 노래 되게 못해요. 이러면은 어, 관심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그래요. 다시 멱살 잡자라고 하신 분이고. 예. 어, 행복한 돼지님. 비비 언니가 용돈을 주고 그러나 줬다 그랬죠. 그리고 비비 언니와 나경 동생 중에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언니랑 저랑 좀 다르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약간 다른 매력으로. 예예. 약간 언니가 좀 더 여자한테 인기 많을 사람?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난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다. 네, 야, 이거. 근데
저 여, 오늘은 머리치를 많아요. 잡겠는데요. 근데 둘 다 여자 남자한테 인기 많고. 그렇죠. 약간 언니가 조금 더 약간 섹시하고. 어허. 조금 더 약간 도발적인. 아, 미? 바로 전화 오겠는데요? 저는 조금 더 아이돌이다 보니까 네. 일단 조금 더 귀여워 보이고. 아, 난 러블리하다. 네, 근데 저는 언니가 더 이쁘다 생각해요. 진짜. 아, 그래요. 뭔가 절충안을 내려고 했는데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유명희님, 수민 씨는 비비 언니 같은 언니가 없고 군대에 간 오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빠가 군대에서 동생 자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네. 군대에서 트리플S가 그렇게 유명을 하대요. 예. 그래서 동생이 트리플S라고 하면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자랑스러워요, 저를. 네. 그러면 그게 막 면회도 간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딱히 안 궁금하긴. 알아서 살아 나오겠죠, 뭐. 면, 아, 알아서 살다 나오겠죠, 그죠? 면회 가면은 오빠가 이제 영웅이 될 텐데 굳이 내가 친오빠를 영웅 만들 필요가 있나요? 네. 아, 한 번 가보고 싶긴 해요. 한 번 정도는? 아, 네. 오 진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아, 오빠를 굳이 띄워주는 게 아니라 오 하는 걸 내 시, 내가 시선을 보고 싶다. 솔직하네. 네. 이 찐남매죠, 이런 게. 아, 그렇죠. 가가지고 뭐, 그렇죠. 그럼 오빠가 뭐 지금 간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간 지 아마 1년 됐을걸요. 1년 정도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절박하고 그러진 않겠네요. 그죠? 네, 완전. 위에서 막 괴롭히고 그런 네. 타이밍도 아니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 하는 걸 내가 더 보고 싶지? 오빠를 가서 띄워주고 싶진 않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막내 라인. 자, 수민 씨의 키워드. 수민 씨가 2007년생. 중3 여름방학 때 트리플S에 합류를 했고요. 현재 고1입니다. 막내로 있다가 S12로 08년생 곽연지씨가 합류하면서 막내에서 이제 두 번째가 됐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인가요? 학교에서 중학생 때 진짜 복도를 기어다닐 정도로 완전 잘 활발한 아이였는데. 기어다닌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서 그냥 앞구르기 하면서 놀았어요. 아. 복도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기어다닌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표현인데 복도를 쓸고 다녔어요. 아, 복도를 네. 내가 거의 그 청소하고 다닐 수준으로 네, 네. 먼지를 내가 끌고 다녔다.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보복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정말 저희 그 저희 학창 시절에는 정말 말썽 부리는 학생들 포복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아, 포복이란 건 뭔지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 쓸고 다녔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되게 조용히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저 학교 왔는지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갑자기 뭐야 너 학교 왔었어? 나 왔는데. 어허 그래요? 소심쟁이로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기와 걸그룹 활동하기 뭐가 더 힘든가요? 둘 다 겁나 힘든가 보네요. 네. 예. 그래요. 그 방송국에서 수행평가 영상도 찍는다던데. 그게 저희가 예고라서 영상 제작 시간이란 게 있어요. 저희가 직접 영상을 찍고 브이로그를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활동 중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꼭 제출을 하라고 하셔서 찍을 게 거기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무대하는 브이로그 이런 걸 찍었었어요. 네네. 네. 그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네. 그냥 귀엽다. 귀엽다. 그 정도로. 네, 근데 딱히 별 반응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좀 아쉽네. 네. 그래요. 큰아버지한테 학교 생활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2007년생이니까 정말, 정말 딸뻘이시네요. 그죠? 예. 그리고 멤버 중에 브레인, 고학력자 똘똘자 김유현 씨가 있잖아요. 네. 혹시 공부를 좀 가르쳐 준다거나, 과외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수민아. 뭐 이런 식으로. 참견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 제가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끔찍했던 기억이다? 와, 이거 귀가 솔깃하네요. 저는 유현 씨와 관련된 끔찍한 기억이다.
에 전에 제가 글씨체가 막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글씨체를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 언니가 너 내일까지 여기까지 빽빽하게 써서 빽빽하게 써서 연습해와. 깜지를? 아 언니 이까지만 하면 안 돼. 일단 절대 너 여기 무조건 내가 내일 검사할 거야 이러고 어허. 이제 결국에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언니한테 제가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언니 자 네. 룸메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맨날 애교 부릴 것 같은데 너 앉혀서 공부시킬 거야. 이러고 항상 좀 그런 걸로 협박을 한다. 네. 그래서 끔찍하다. 네. 깜지를 시켰다. 네. 그 글씨 한 번만 써주시겠어요? 혹시 그 예 트리플 S 써주시겠어요? 트리플 S. 잘 쓰는데? 잘 쓰나? 잘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경 씨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걸 잘 쓴다고 하시는 거. 리얼이 엉망인데요. 예. 나경 씨는 나경 씨는 예뻐요. 예. 지금 피읖도 네? 예 불안불안하고 아, 예 그렇죠 이 보면은 아, 이렇게 봐요. 피읖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깜지 하세요. 네. 자 어쨌든 공부 끔찍하다 유연 씨한테 과외 받는 거 그래도 유연 씨는 진짜.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아재 입맛. 이거 나경 씨 키워드입니다. 아재 입맛이시라고. 네. 회덮밥, 생대구탕, 와우. 가지볶음 같은 음식 그리고 맵고 얼큰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맞습니다. 합니다. 어떻게 입맛이 이렇게 또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일단은 저희 할머니가 키워주셔가지고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음식 자체가 막 원래 애기들 막 스팸 괜찮아요. 좋아하고 네 약간 고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보통 이게 어머니들 많이 해주시고 근데 할머니는 진짜 상추랑 밥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먹다 보니까 뭐 이게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약간 그 전통 뭐 한식 반찬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고 가지볶음 같은 거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맛있어요? 네 뭐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시골 입맛 한식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이건 정말 맛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피자 햄버거 그다음에 생대구탕에 가지볶음 반찬 이런 게 같이 나온다 골라야 된다 A 메뉴 B 메뉴. 이건 진짜 무조건 생대구탕 쪽인 것 같아요. 아, 생대구탕이 그렇게 좋아요? 네. 오. 완전 그냥 이게 밥을 좋아해서 제가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면은 네, 무조건 그쪽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이렇게 네. 한 다음에 하고 이제 사이드로 계란말이까지. 수민 씨의 입맛은 혹시? 저도 은근 아재 입맛이에요. 아, 은근 아재 입맛? 네.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갈비탕이요. 갈비탕 네, 좋아한다. 네, 갈비탕 좋아하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언니 진짜 많이 먹긴 먹어요. 응? 아, 많이 먹어요? 대식가요? 진짜 대식가요. 좀 많이 먹긴 해요. 보통 뭘로 재야 되지? 몇 그릇 드세요? 밥을? 두 그릇 드세요? 밥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밥솥을 안 써가지고 근데 집에서 다닐 때는 이제 밥솥에 있는 밥을 다 먹었어요. 오! 진짜 국이랑 남아있는 국이랑 밥솥에 있는 밥이랑 다 먹었어. 긁어가지고 네. 주걱으로. 네, 근데 그때만큼 많이 먹을 자신은 없는데, 근데 지금도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약간 살이 거의 안 찌는 스타일이시군요. 많이 먹어도. 네, 상대적으로 잘 안 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와 그 상대적으로 혹시 같이 사셨던 그 가족과 상대적으로인가요? 그쪽 상대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 평균? 평균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멤버가 많은데 멤버들 입맛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간다. 그럼 메뉴 선정을 보통 누가 이렇게 좀 주도하는 편인가요? 뭔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오늘은 생대구탕이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네. 불만은 안 나오고. 근데 또 먹는 애들은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계속 띵동띵동 한 시간 내내 띵동. 배달이 오니까 띵동 거의 16개가 오고. 네. 나경 씨가 그리고 본인만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뭐예요? 일단은 이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물 비율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물로
이제 한강 라면이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최고급 럭셔리 라면이 되느냐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어서 네네. 약간 물을 이거 저 단위로 설명 못해가지고 네네네. 550ml 550ml보다 살짝 조금 더 아 물을 조금 네. 덜 넣어라 네 덜 어. 넣고 예. 약간 조금 짜그리처럼 짜그리로 만들어라 네. 아, 좀 많이 끓여라 졸여라 네 아 근데 많이 끓이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좀 그 네. 미리 수프만 넣고 끓이다가 나중에 면을 퐁당?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면은 꼬들꼬들한데 국물은 좀 쫄아있고 아, 그런 식으로 약간 짜글짜글하게 네. 어, 그 방식 뭘 토핑을 넣진 않으시고요? 달걀을 저는 안 풀어요. 풀지 않고 그냥 깨서 그대로? 아. 그대로 하고 이제 노른자 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섞어서 약간 더 고소한 맛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럼 진짜 맛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토핑은 안 넣으시고 예전엔 콩나물도 넣었었어요. 아 콩나물 식감 좋죠. 네. 아삭아삭. 네, 어. 되게 약간 해장하는 느낌이고 살짝. 어. 먹는 걸 제가 통역한 느낌인데. 말하셔도 저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통역을 잘해요. 예. 저는 뭐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때려 넣습니다. 네. 어, 저도 네. 살짝 그런 편이에요. 그럼요. 그 사실 라면은 부대찌개 감성으로 끓이는 게 맞아요. 최고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 중에 어,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싶은 맞아. 것들. 아, 예, 진짜요? 햄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그다음에 거기 뭐 어묵도 넣고 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전골을 만드는 거죠. 거의 럭셔리 라면, 럭셔리 호텔 라면, 호텔 라면. 하나 배웠어. 침이 싹 도네요. 그 혹시 그 수민 씨도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저는 고춧가루 무조건 넣어서 먹어요. 고춧가루를 많이? 네. 매운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한때는 제가 진짜 퍼진 라면 진짜 좋아해서 퍼진 라면? 네. 그래서 그냥 면이 그냥 그 오동통 라면이 네. 그 굵은 라면 오동통하게 되도록 예. 그냥 완전 퍼지게 죽처럼 먹었었어요 옛날엔. 왜요? 뭔가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어서요. 아, 좀 이렇게 이가 안 나셨을 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때는 라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아,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면이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 아, 좋았어요. 너무 꼬들꼬들한 것보다. 한 10분 동안 익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경 씨랑 저랑 입맛이 오히려 맞는 것 같고, 표정이 안 좋아졌다고 저보고, 불편한 표정이라고. 자, 너무 꿀꿀이 죽 먹는다고 하십니다. 맛있어요. 별미인데. 라면 죽을 드시는군요. 네, 별미라고요? 죽. 그 반민초파라고요? 수민 씨는? 네, 그렇습니다. 반 하와이안 피자? 근데 갑자기 생각했는데 뭔가 불호인 것 같아요. 불호다? 네. 하와이안 피자는? 네. 어, 맞네요. 그러면. 민초도 싫고 하와이안 피자도 싫다. 민초는 좋아요. 민초는 좋아요? 네. 어, 그럼 민초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하와이안 피자는 별로다. 네, 뭔가 네. 그러면 나경 씨는? 저는 일단은 약간 하와이안 피자는 살짝 저도 불호 쪽인 것 같아요. 과일은 과일대로 먹어야 맛있고 그리고 민초는 완전 그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별로다. 아니 너무 좋아요. 그걸 뭐라 하죠? 그코 아 그코. 민초 반대 말이 뭐였죠? 예, 민초파. 아 민초파. 네, 반을 빼면 되죠. 예. 네. 아, 민초파. 어 나경 씨가 어 혹시 나경 씨 일부는 아직 2층 침대 위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 통역사. 제가 통역을 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검색어 말만즈. 수민 씨의 키워드인데 투머치 토커로 유명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DJ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어, 조금 불편해하셔서 말을 아끼시는데 원래는 투머치 토커. 그래서 수민 씨랑 지우 씨가 말만즈. 맞아요. 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저 만나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요. 아 그냥 필터링 없이? 네. 그래서 언니 싸웠던 거 저도 오빠랑 많이 싸웠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맨날 싸웠었어요. 조용하라고. 아, 네. 친오빠랑? 네. 너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아, 그쵸. 말 좀 그만해라 하면서. 아, 오빠는 좀 과묵한 편인데? 네, 완전 과묵해요. 아, 근데 집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네. 어허.
방을 따로 쓰잖아요, 오빠랑. 맞아요. 근데 오빠 방에 다 들 정도로 떠드나요? 네, 그냥 혼자 쫑알쫑알 계속 얘기해요. 어, 방음을 뚫을 정도로?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리액션을 지우 씨가 잘해주나요? 네, 그냥 뭔가 저는 제가 얘기하면 그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수민 씨는 잘 때만 시끄러운 건 아닌가 보네요. 낙연 씨 어떻게 느끼세요? 진짜 얘처럼 입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말이 진짜 많은데 아, 그 사실 나경 씨랑 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말하는 느낌이다. 항상 그렇죠. 얘가 누구랑 대화를 하든 혼자 얘기하든. 너 못하다는 입으로. 네네네 네. 그거죠. 약간. 아니 그래가지고 언니 그냥 아 그랬어. 어, 어, 아하. 약간 약간 귀 쏘아야 돼요. 약간. 아, 네. 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피디님께서. 네네네. 근데 제 말을 하다가 그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말을 하다가 질문을 까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질문이었죠? 하면서 5분 동안 엄청 내내 얘기하잖아. 네. 퀵마우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아 그러면 잘 때는 오히려 잘 때가 시끄럽나요? 깨어있을 때가 시끄럽나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실상 사운드는 깨어있을 때가 훨씬 더 시끄럽긴 해요. 이제 조용한데 이제 밤에는 조용하니까 다 이렇게 아, 거슬리는 건 잘 때가 더 거슬린다? 그런 느낌이죠. 내가 아니 안 깨어있을 때는 어. 내가 예. 피하면 그만이야. 아 근데 이제 너랑 나 붙어있잖아 잘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입은 쉬고 코가 일하는 때가 밤이고 예. 이제 해가 뜨면은 코가 쉬고 입이 일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그 라이브 방송할 때도 멘트가 아예 비질 않는 게 또 수민 씨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저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 있으면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막 하는데 항상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항상 조용해져요 아 약간 그 배려 차원에서 네 그래서 어. 말을 진짜 안 할 때서 혼자 있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니 진짜 많아요. 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혼자 할 때. 네. 그럼 저랑 나경 씨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 지금 라방 중이잖아요. 네. 이분들이랑 잠시 네. 어, 혼방을 해보시겠습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었냐고요? 아, 오늘 시리얼 먹고 왔긴 한데. 어 질문 좀 해주시면 관계 웃음이라고요 행복한 커뮤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물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사투리가 바로 나오네요 네 예. 사투리 좋아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사투리 대폭발이라고 네. 예 근데 라디오 엄청 오늘 떨리네. 뭐 먹었냐고요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개소리 좀 아, 잠깐만요. 지금 마침 사투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건너뛰고 사투리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 두 분 다 사투리가 있어요. 나경 씨는 울산, 수민 씨는 대구 출신이에요. 두 분 다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어, 서울에는 언제 이제 올라오신 거죠? 확실히 완전히 올라오신 게? 저는 18살 때니까 한 19년도 2019년 한 4년 정도 되셨고 네. 예. 그리고 전 작년 이맘때쯤에 올라왔습니다. 어, 그럼 1년밖에 안 된 네, 거네요. 1년. 어, 그럼 두 분이 대화할 때는 사투리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네, 초반에는 제가 너무 완전 서울 여자여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서울말로 했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빠져 가지고 저도 사투리를 어느 순간부터 쓰고 있더라고요. 언니야 사투리 심할 때 진짜 심해요. 얘보다 아, 심해요. 어 그래요? 네. 저는 그 경상도 사투리를 지역마다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아. 그 울산이랑 대구랑 또 다른가요? 좀 다르긴 하죠. 네. 어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할 때 약간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 예, 울산 사람이구나. 저는 딱히 없었어요. 아 근데 있었어 나는 약간 아 대구구나. 네. 해줘 이렇게 하면 해달라고 약간 어. 아, 그런 느낌? 아 혹시 사투리로 지금 그 혹시 각 지역 사투리로 약간 대화를 조금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두 분의 어떤 단점을 얘기하면서. 근데 코고는 거에 대한 불만을. 나는 이렇게 단점 얘기하면 안 친한 줄 알까 봐. 아 지금 더 친해 보여요. 그래요? 예. 코고는 거에 대한. 코고 코 왜 그렇게 코를 고는 거야 아니면 언니랑 사이 불편한가 봐요. 아 찐으로 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영화 대사로 대사로 그 악담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 고라라 마 이런 거 하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엄마. 누가 찐, 알겠어, 누가 찐텐으로 대사 치래. 네. 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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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고고고고. 말 바로 막하네. 아니야 너가 먼저 시작해. 미안해요 고고라서. 아니 친해지 아니 뭐 누가 지금. 아, 언니 먼저 해주세요. 가슴을 열어라는 것도 아니고 사투리 보여달라고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예. 네. 아 진짜 배창이 고쳤다. 아, 오 미안해 언니. 아 뭐? 무슨 얘기한 거예요? 배창이 고쳤다. 아, 너무 그냥 웃겼다. 아. 이렇게 그냥. 배창이 고쳤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창기를 그러니까 웃기단 말이에요. 배가 차갑다? 네, 그러니까 차갑다가 아니라 약간 배가 찼다? 안에 그 내장을 예. 얘기하는. 배창기 고랐다? 고쳤다. 고쳤다? 네. 어 그래요? 사실은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그냥 웃기다, 엄청 웃기다라는 말인데. 그래요? 네, 약간 그런 뜻이. 어 근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요? 사투리요. 어, 예. 언니 왜 맨날 그 계단 내려갈 때 그렇게 쿵쾅쿵쾅거려요? 너무 급해서 그랬다. 와. 아, 나 좀 이제 스케줄 하고 와서 뒤 가지고 집에서 좀 쉬겠다는데 그 쿵쾅쿵쾅거리고 내 힘이다. 아주 도발적입니다, 진짜. 예. 아, 근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의문투로 물어본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아, 이게 싸운 거는 말투가 아니라 그냥 네. 질문이다. 네. 아, 이게. 네. 어. 근데 진짜 배창기 고쳤다. 배창기 고쳤다 이렇게. 아, 그게 혹시 할머니가 쓰시던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되게 멋있는 표현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멋있지 않아요? 가사 같잖아요. 아까 배 차기를 고쳤다 이런 느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럼 서울 올라와서 신기한 거 있었나요, 혹시? 서울 올라왔는데 이 서울 사람들이 이러네. 그 잔치국수를 뜨겁게 먹더라고요. 잔치국수를? 네. 그러면 대구는 냉면처럼 먹나요? 네, 차갑게 얼음 둥둥 찌어서 먹는데. 아, 워낙 더운 그래서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역에 잔치국수 집 있길래 먹는데 네네. 뜨겁게 나길래 뭐지 귀찮아서 안 헹구고 나오셨나? 아, 찬물에 좀 이렇게 씻어가지고 네, 시원하게 줘야 되는데 바쁘시고 귀찮으셔서 그냥 주신 건가 싶어서 뜨거운 걸 그냥 내미네. 네, 뭐지 싶었는데 서울은 차 뜨겁게 먹는데요. 그렇죠. 서울은 네.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소면 그거를 이제 근데 약간 냉국수를 먹는군요. 네, 근데 진짜 잔치국수는 차갑게 먹어야 돼요. 네? 아 그게 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얼음 띄워 먹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국물을 좀 차게 해놓은 거를 따로 갖고 있다가 그 면을 이제 찬 물에다가 좀 이렇게 씻어서 네, 약간 맞습니다. 차갑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차가운 얼음 띄우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냉면으로 냉잔치국수. 근데 또 냉면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소면이니까. 언니도 그렇게 먹지 않아요? 난 뜨뜻하게 먹는 것 같아요. 뜨뜻하게 먹는다. 네. 혹시 나경 씨는 혹시 서울 와서 뭔가 이거 뭐야? 그랬던 거. 저는 순대 쌈장이 빠질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쌈장 맛으로 순대를 먹는데 여기 네네. 오니까 소금만 이렇게 따랑 주시더라고요. 아, 막장 뭐 이런 거 찍어 먹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그래서 여기 계시는 경상도 분들의 네네. 팁을 들었는데 네. 쌈장 여기서 그냥 쌈장을 사서 사이다를 섞으면은 부산에 그 쌈장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서울에 살았으니까 소금으로만 먹긴 했는데 그 대구나 이쪽에 계신 그 경상도 지역 분들이 그렇게 쌈장에 먹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 순댓국도 얼큰하자고. 쌈장도 약간 그쪽 계열이고 그래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확실히. 예. 네. 근데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정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소리 전문가. 그리고 나경 씨 키워드입니다. 강아지랑 고양이 같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가 더 좋아요, 강아지, 고양이? 아, 진짜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못 고르겠어요. 어, 키우나요, 혹시? 지금 네. 숙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 숙소에서 안 키우고 본가에서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 다 키웠었어요. 아, 그래요? 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 언니 집 지금 가가지고. 아. 그러면 그 꿈이 사육사일 정도로?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네. 어, 동물원 사육사인가요? 아니면? 네, 동물원에 있는 약간. 그럼 다른 동물, 큰 동물들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맹수도 진짜 막 이렇게 막 다루고 싶고. 그랬어요. 다루고 싶다? 네. 다, 어떻게 다뤄요? 약간 교감하고 약간 안고 막. 그 막 그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사자가 나한테 와서 안기고. 네. 아. 그런 것들이 또 그 꿈꿔볼 만한 거긴 하죠, 그죠? 호랑이가 와가지고 약간 얼굴 비비고. 아~ 자, 옆에 곰이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허. 댕댕이는 그러면 어느 종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대형견을 키워보고 싶어요. 약간 엄청 큰 게. 리트리버 같은? 네, 리트리버도 괜찮고 약간. 사모예드? 허스키도. 허스키. 약간 그런 쪽 약간. 큰 덩치는 큰데 약간 애기 같이 구는 그런 거 있죠. 아, 그렇죠. 귀여워 보여서. 그걸 키워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제이 씨님이 나경이가 진짜 개 진짜 개소리와 가짜 개소리 구분을 그렇게 잘한대요. 베텐에 개소리 잘 내는 개소리 전문가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개소리를 흉내내는 목소리 한번 찾아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네. 나경 씨를 위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 깜짝 문제인데요. 다음 중 진짜 개소리가 아닌 소리는 무엇인지 저희가 다섯 개의 개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자 가짜 개소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소리 나갑니다. 자 첫 번째 개소리 이번엔 두 번째 개소리 나갑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개소리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 개소리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개소리 나갑니다. 어휴, 제가 약간 비웃었어요, 지금. 입을 약간 한쪽만 웃었어요. 예. 자. 몇 번이 개소리가 가짜일까요? 5번인 것 같습니다. 5번만? 복수 정답일 수도 있어요. 답이 하나라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구나. 5번은 확실해요? 4, 5번 아니면 5번은 확실해요? 네. 5번은 확실하고 5번 확실 왜 확실해요? 완전 인위적이에요. 완전 인위적이다? 하면 저도 낼 수 있어요. 아 이거 개소리 낸 사람은 완전 초보다? 살짝 어, 이 사람은 개소리 낼 자격도 없다? 아, 그게 아니라! 아하, 그러면 5번이랑 또 어떤 거? 4번, 5번 아니면 3번, 5번인 것 같아요. 뭘로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 들어보면 3, 4번. 3, 4 한 번씩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세 번째 개소리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4번 개소리. 자. 3, 5? 3, 5다. 3, 5. 아, 4, 5인 것 같아요. 3, 5? 4, 5? 아, 진짜 모르겠는데, 4. 깍깍. 근데 너무 이거 약간 패턴이 약간 있어가지고, 4번이라 생각했고. 3번은 잘만 하면은, 이게, 진짜 개로 들릴 수 있는 창법인데. 저는, 4, 5로 가겠습니다. 4, 5로? 네. 안 바꾸는 거죠? 네. 3호입니다. 아 근데 잘 알아들으시네. 네. 5번은 개초보다. 5번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저 5번은 5번 저희 메인 작가가 낸 소리예요. 예전에 개소리 퀴즈를 내려고 음원을 따놨던 건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예. 아, 초보적이죠. 이런 걸 어떻게 방송에다 문제라고 냅니까? 네. 자, 그리고 3번은 저희 성우님이 장민혁 성우님이에요. 그 슬램덩크 극장판에 정대만 그 역을 하셨던 장민혁 성우님이 시골개 소리를 내셨던 건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정말 개 같아요. 자, 자 장민혁 성우의 개 소리. 와, 완전 시골개. 정말 개 같죠.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확실히 개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죠. 자, 그리고 배디살 그만 빼님. 나경님 혹시 개소리 찾는 거 말고 개소리 내는 건 어떠냐고? 저 진짜 자신 있어요. 그럼 한번 저희가 5번 음원을 지워버리고 이거를 나중에 개소리 퀴즈로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따주시겠습니까? 약간 애기 개가 있고 약간 예. 성견까지 있어요. 세 가지 버전을 있는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 아, 잘했어, 잘했어. 진짜. 그리고 이제 조금 컸어요. 약간 이런 성견. 성견. 잘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종자 자체가 그렇게 큰 개는 아니네요. 약간 말티즈. 말티즈과 네. 5kg 이하. 네. 그래요. 개초보 투네어라고 하신 분이고 작가 승이라고 하신 분이고 뭐가 다른데 체급이 작다고 예 개초보 넘버 투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나경 씨가 스스로 만든 자신의 표현 단어가 겉고 속개 겉은 고양이 속은 강아지 네 맞습니다 겉모습은 차가워 보이지만 고양이처럼 성격은 강아지같이 애교가 많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좀 뭔가 그게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좀 질투가 있다? 네. 그 제가 대구 갔다가 오랜만에 숙소로 갔는데 예, 예. 이제 옆에 카에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카에 언니여서 안 왔던 언니가 나는 수미야 왜 난 안 왔나 좀 맨날 이거 다섯 번 해요 다섯 번이나? 다섯 번은 좀 네. 많네요 야 다섯 번 안 했어요? 다섯 번은 거의 기계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애교가 많다. 네. 수민 씨는 그런 건 거의 없나요? 좀 차가운 스타일이에요? 저 차가운데 애교가 많아요. 저는. 차가운데 애교가 많다는 네. 뭐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가가면은 오히려 안 하고 조금 약간 상대방이 차갑게 해야 약간 맞아. 저는 좀 풀어줘야지 좀 그러겠어. 밀당이 있어야 되나? 밀당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어허. 그러네. 다섯 번이나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 안아준 거잖아요. 아 결국 안아줬죠. 그러니까 다섯 번을 해야 안아주는 거잖아요. 다섯 번을 들어야 안아주는 거니까 얼마나 밀당의 고수입니까? 오 그래요? 그래요. 잔치국수 같은 여자라고 하죠. 네. 냉잔치국수 같은 여자. 차가워요. 마음에 들어요. 서울에 왔으니까 좀 뜨거워지세요. 네. 예. 자 다음 검색어 껌딱지. 수민 씨의 키워드입니다. 멤버들한테 애교가 많고 껌딱지처럼 멤버들 옆에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해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자 멤버들이 많죠. 언니들도 네. 많고 네. 누구 옆에 가장 자주 붙어 있습니까? 껌딱지로. 저는 유연이 언니한테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왜? 똘똘저한테 왜요? 그냥 뭔가 언니가 좀 무뚝뚝하잖아요. 은근. 그래서 뭔가 저 애교로 괴롭히고 싶어요. 아 뭔가 흔들고 싶다. 네. 어허. 뭔가 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그게 조금 마음에 들어요. 아 유연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즐겁다. 언니가 아 수민아 제발 가줘 이러면 에 이러면서 또 괴롭히고. 제발 가져는 네. 왜 나오는 거죠? 뭘 하길래? 그래서 귀찮게 언니 이거 뭐야? 이거 예쁜 언니 뭐야? 이러면 언니가 수민 알겠으니까 너무 공감돼 가져 이러면 모터 공격으로 네. 유연 씨는 조금 이제 나른한 스타일인데 네. 계속 거기를 정신적으로 흔드니까 네. 빅을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유연 씨한테 네 찐으로 혼낼 때도 있나요? 진짜 네, 찐으로 혼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혼내요? 얘가 걱정이 되면 말이 많아져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이렇게 더불어서 걱정 시킬까봐 수민아, 뭐라 했어요. 근데 뭐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도대체 우린 대화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목적지 없는 대화. 아무튼 그렇게 혼났었어요. 근데 오늘 네. 대화에 빈칸이 많네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요? 혼났으니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기억은 나는데 혼난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오. 그럼 둘이 합치면 되겠네.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저는 오 그렇구나. 되게 좋은 조언이다. 오 새겨 들어야지. 그럼 들은 내용이 뭐였는데? 들은 내용이 수민아. 근데 입 밖으로는 하고 혼자 생각해라. 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혼자 생각해라. 옆에 있는 언니들도 같이 동료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해라. 아, 그냥 걱정을 걱정을 많이 얘기하자. 걱정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너무 주절주절이 막 이렇게. 주절주절 하지 마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혼낸 거야라고 하시면 되고. 아, 진짜 혼낸 거야. 모를 수도 있군요. 예.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검색어 토크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팬들을 위한 코너인데요. 14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이쯤에서 팬들이 원하는 걸 거침없이 다 해주는 팬 서비스 코너, 일명 트리플 S, 다 보여주라이징. 예. 이수민님이 보내셨어요. 이름도. 수민님이 그렇게 말이 많다던데 한 호흡 챌린지로 말 많이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한 호흡에 라이징 몇 초나 읽을 수 있는지 나경대 수민대 배디 이거 세 번이나 하라고요? 네. 양이 좀 많은데 수민씨만 한번 먼저 보이실까요? 네. 네. 이거 한 호흡으로 연습을 조금 해왔긴 했어요. 한 호흡이면 이제 숨을 한번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안 쉬고 그 내뱉는 숨으로 어디까지 가나죠? 네. 네. 아라다이마 나라보고 오늘 앞에서 오지 박수세레 그 뒤에 위서파 시올라미 지투석이 걱정다의 스타핀 세상의 선을 졸라이도 주변에서 막히지 날 믿어보소 우라이징 이제 고개 들고 마이링 흔들어도 미안한 것 들어내 와빈 우라이징 이제 보지석이 주처럼 반짝인 나랑의 트라이 오늘은 죄송한데 그 이렇게 흘려 읽으면 흘려 읽으면 아 한 번 다시 해도 되나요? 뭐요? 한 번 다시 하겠다고요? 자 습습 후 한 다음에 자 알아더의 마음 나를 보고 오는 앞에서는 오직 박수세례 그 뒤에 위성부 아시오라미 지투석기 걱정다했을 따빈 나 세상에 전해준 라돈 마 아침에 리듬 맡긴지 나를 믿어보순가 우울하지 이제 고개 들고 바이디 흔들려도 피어나는 곳 드러내와 안길리 우울하지 이제 고지석이 진주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나량이 트라이 세상에 원해 올리베이 저 꿈이 아닌 현실을 대자부 단단히 좋고 나는 맥기줄 저 꿈에서 보는 내면서 대자부 고통이 지나도 달리지 맥기 비바람 좀더 세게 더 강하게 되게 바라보다 좀 잘했지 않아요? 주술 같고 예 통역이 되냐고 하신 분 있고 저 잘했지 않아요, 근데? 근데 많이 가네요. 일단 그쵸? 빠르니까. 이게 근데 네. 호흡이 길어서가 아니라 입이 모터라서 많이 가네요. 그쵸? 네. 진짜 빠르네. 포르투갈로 갔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이런 게 방언 터진다는 거구나. 네. 나경 씨도 혹시 한번. 지금 수민 씨가 어디까지 간 거죠? 전 놓쳤어요. 비바로 주도 세게 저 강해진 내기. 와, 마지막 줄까지 갔네. 네. 발에까지. 네. 아, 근데 잠깐만. 네. 자, 제가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할게요. 네. 아름다운 나라보고 죄송해요. 숨 다 썼어. 숨 다 썼어. 아,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세요. 다시. 네. 알아 너의 맘 나를 보고는 앞에서는 오직 박수 세례기 대성 위선뿐 I see you like me 집투석이 걱정당에 쌓빛나 세상에서 정해주는 I don't mind 주임의 리듬 막힌지 날 믿어본 순간 오 라이징 이제 스리어서 고개 들고 파일이 흔들려도 피어나는 곳 드러내 말한 필링 오 라이징 이제 문지속에 진짜로 알기 반짝이는 나를 향해 탈 세상의 문제 아. 숨을 너무 크게 쉬는데? 너무 바로 뻔뻔하게 거의 수영선수의 음파음파였어요. 예. 근데 느리지만 딕션은 정확했다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이거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진짜 그 수민 씨가 진짜 전동 모터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빠르니까. 너무 대놓고 숨 쉬었어요. 나경 씨는. 넉살이랑 대결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넉살 씨랑 붙여보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보고 가자고 하신 분이 제 걸 누가 궁금해 하겠습니까? 예. 궁금해요. 아,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네. 아 김철수님 나경씨 언니인 비비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들려주세요. 비비와 나경의 이거 어느 때보다 지금 승부욕이 눈에서 느껴지는데 긴장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긴장 안 하게? 자 오늘 나경씨 너무 웃겼어요. 아 너무 더워서 자, 더워요? 네 잠깐만요. 자 무슨 노래가 제일 좀 좋아하세요? 비비 언니 노래 중에? 저는 위켄드라는 위켄드 예
자, 미켄드 중에 자, 강아지. 강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골든 리트리버. 야, 자. 가요. Why aren't you enemy? 아, 아, 혹시 더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끊었나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비비 듣고 있나라고 하신 분 있고, 왈왈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지금 걔 강아지 그거 한 거 아니냐고. 왈왈왈왈왈왈. 왈왈왈왈왈왈. 정말 강아지 창법으로 음색 너무 예쁘다. 예. 감사합니다. 비비가 노래 잘한다고 얘기한 이유를 알겠다. 보기 5번 이걸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지졌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찢었다가 아니라 지졌다. 지졌다. 예, 예. 네. 넉살 여러모로 긴장해야. 예. 자, 그리고, 루나스802님. 수민 언니는 T고, 나경 언니는 F던데, 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까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초6이에요. 언니들처럼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노래를 정말 못해요. 아이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못해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노래 실력은 천천히 키우면 되는 거고 전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매력과 그런 끼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노래를 초등학생 때 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아직 뭐 변성기도 안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타고난 또 그 박자감, 음감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이게 노력으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일단 배텐부터 끄자라고 하시는 거. 저 초등학생이 왜 이걸 듣고 있어요? 아, 맞네요. 네, 아니. 수민 씨는 아직 어려가지고. 어우, 말투부터 차갑네. 냉잔치 무슨 말투. 아직 어려가지고. 진짜 티네. 언니 말대로 그냥 도전해보고. 안 된 말고. 네. 다른 매력을 찾아가면서 이제. 전 어릴 때 도전을 많이 해본 게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자. 일단 해봐라. 네. 냉잔치 미녀. 좀 마음에 들어요. 냉잔치 미녀? 네. 그래요? 냉잔치국수 미녀. 네. 예. 안 되면 공부하고. 네, 초등학생이니까.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참 티다운 충고예요. 그죠? 네. 근데 러브팽팽님은 또 수민 씨가 멤버들 말에 공감을 잘해준다고. 그래서 언니들은 또 인기가 또 언니들 사이에서 많다고 합니다. 공감을 또 잘해줘요. 티인데. 그 뭔가 좀 사회적 F가 있어요. 아. 네. 갈고 닦은 F. 네, 맞아요. 맞아요. 접대 멘트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채팅창에 배디 놀리는 말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리액션 어떻게 할 거냐? 뭐 배성재 눈 너무 조그맣다. 괜찮은 듯인데요? 괜찮은 듯인데요? 일단 하나 빗나갔네요. 자, 배성재 살 빠지고 노잼. 근데 저 아니에요. 좋아요. 일단 다 핀트가 어긋나네요. 배성재 코 크다. 코 높으세요. 크다가 나왔는데 높으세요는 뭐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세상 외모가 다가 아니죠. 그게 어디가 지금 리액션이에요? 그래요. 정말 티 같네. 텅 빈 리액션. 자, 그러면, 정수희님, 트리플S 수록곡도 좋은 거 진짜 많은데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두 분이 트리플S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씩만 불러주시겠어요? 수록곡 아니고 타이틀곡이어도 됩니다. 예, 수록곡도 좋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저희는 일단은 네. 저희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디멘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노래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우리라는 디멘션 강해지는 이모션 거부할 수 없어 나 우예 너와 나의 디멘션 가까워진 리버션 가오리 레더 익스텐션 우예 그래요? 어허 굉장히 분신사바냐고 하시면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아, 비트가 생명인데 국수 뽑는 노래 같다고 하셨는데 국수 뽑는 노래냐고. 예. 예. 혹시 다른 팀 노래냐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예. 이게 버전이 다르긴 해요. 아하. 네. AA 버전, 이제 크리스탈 아이즈 버전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네. 그래요. 잘 끊었다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자, 트리플 S와의 즐거운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곡 찾아 들으면 좀 되잖아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의 텐 8월 6일 일요일 트리플 S의 나경 씨, 수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죠? 긴장된 느낌도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텐? 너무 긴장하긴 했는데 이렇게 약간 리액션이 다 좋아가지고 네. 오셔서 뭔가 그쵸? 뭔가 계속 부담 없이 얘기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고 진짜 다음에 유연 언니랑 같이 또 나오고 싶어. 아, 좀 만만하죠 뭔가 배텐 해보니까. 네, 근데 그래서 더 긴장돼요. 아, 그래서 더 긴장된다. 네. 어, 그건 뭐예요? 네? 그건 뭐예요? 모르겠어. 뭔가 네. 네, 긴장돼요. 그래요. 아, 냉잔 치국수 미녀. 예, 김유연 주니어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그래요. 어, 아까 유연이랑이라고 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유연 언니라고 안 하고 유연이랑. 유연 언니라고 했. 아, 언니라고 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네.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트리플 S는 나올 때마다 재밌는 것 같고요. 자, 또 활동하시고 그럴 때 저희 항상 응원해 드리니까 또 신곡이 나온다거나 활동 시기가 되면 또 배텐 자주 찾아와 주시고 네. 네. 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에 혼나지 마시고 집합당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코너는요 ASMR이에요. 트리플S의 ASMR 들려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젤터 노래 크리스탈이즈. 긴 말은 싫어. 대화도 no. 어. Guess what? 내 마음의 링크 연결해줘. Send me. 알지? 난 하루가 난 빨라. 너무 뜨거워. My daily life. 날 시켜줘. Attitude. 체리톡 체리톡 봄 체리톡 체리톡 짜릿해 널려간 내 필링 봄 체리톡 체리톡 지금까지 트리플스의 수민이었고요. 저는 나경이었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트리플스 꿈꾸세요.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재밌었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소리도 들립니다. 바이바이. 참 안 맞고 좋대요. 저희 이제 여기서 사진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두 분이 이쪽으로 저 혼자 찍을까? 네, 여기서 뭐하러 혼자 찍겠어? 아니 내가 혼자 해야 돼. 둘이서 여기서 수민 씨가 어디 찍으세요? 뭐하셨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셀카 버전으로 하나 찍겠습니다. 두 분이 셀카 찍어주세요. 사진 촬영 거부. 오빠 셀카 찍는데. 두 분이 가까이 찍으시고 저는 멀리서 거의 안 나오는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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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참. 재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여기 가까이 오셔가지고. 네. 안녕! 안녕! 매뉴얼이 없네. 자, 뭐 이렇게 그 끝인사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트리플S였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플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라디오 처음 아니죠?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죠? 네. 더 이상하네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너무 귀엽다. 어떡해. 코딩을 해줘야 되네.